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화양류 관리기사와 산업기사 1차 필기 일반화학 강의를 진행하게된송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어, 만나뵈어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일반화학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 바로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앞서서 간단하게 과목 설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수업의 진행 방향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출제 기준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으로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강의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먼저 수업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 화양류 관리기사 혹은 산업기사, 일단 두 가지 과정을 저희가 통합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화, 관리기사나 산업기사, 뭐둘 중에 어느 것으든자 여러분들 각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것에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뭐 취업을 한다든가 혹은 직장에서 쓴다든가 혹은 업무에 좀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신다거나 혹은 또뭐 회사나 어, 회사나 업무적으로 어떤 뭐 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겠죠? 수당이 지급된다거나 혹은 혹은 개인의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이력을 위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개개인마다 각자마다 이 화양류관리기사는 산업기사 이 시험을 공부하고자 하는 혹은 합격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랄까요 목표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 각자는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좀 공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공통적인 사람은 바로, 결국에, 이 시험 자체를, 시험 자체를, 어, 얼만큼 빠르게, 혹은 얼만큼, 어, 노력을 거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하고, 아마 제 강의를 선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화양류 관리 기사, 혹은 산업 기사, 자, 이 시험 중에서도, 이제, 요번 시험도 진행하게 되는 일반 학학 시간은, 제가, 이, 저희 학원 측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드리기를, 어, 뭐 수업과 관련돼서 혹은 과목과 관련돼서 뭐 상담이라든가 혹은 설명을 드릴 때어 일반화학학을 가장 먼저 수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반화학학이 일반화학이어이 우리 화양류관리기사뭐 사실상 기사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가지 과목이고 그리고 산업기사는 총네 가지 과목인데 일반화학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시험 다 모두 포함돼 있죠 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나 이 일반화학학이 가장 우리 앞으로 배워볼 과목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쉽고 내용 자체가 좀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 혹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할 각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 첫 번째로 수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 싶은데요. 자, 처음에 제가 이 목표 혹은 목적을 어, 물어봤던 게 항상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바로 뭔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랄까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죠 자 이겁니다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 여러분들처럼 지금 어, 새롭게 시작하거나 혹은 어, 새롭게 혹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공부라고 하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어, 어떤 분들은 뭐 학교를 다니다가 혹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교에서 항상 공부를 하고 매 학기별로 시험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그 정도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뭐 졸업하신 지꽤 오래되셨거나 혹은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공부라는 게 굉장히 좀 낯설고 힘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항상 일을 하시다가 뭐 공부를 병행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에는 평소에는 이제, 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고, 뭐, 지인을 만나거나 놀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내 생활 습관 과도 맞지 않고, 또, 원래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구나 그렇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무언가를 시작하기 앞서서, 내가 이것을 왜 취득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내가 취득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 어, 있어야지, 결국에 어떤 동기화랄까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뭐 동기, 동기가 되어야지, 계기가 되어야지 앞으로 공부를 좀 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하거나 혹은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그런 목표, 목적을 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일단 뭐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하이원 관리사 산업기사 출제 기준 및 과목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험이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 자체가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실 때도 아시겠지만은 산업인력공단에는 자 홈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우리가 큐넷이라고죠 하 큐넷 큐넷 나중에나 여러분들도 시험 접수하실 때다 가입을 해서 아이디가 하나씩 있으셔야 되겠는데 이 산업인력공단 통상 큐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각 국가기술자격증마다 기사든 산업기사든기능사든각 기사, 국가기술자격증마다 일종의 어, 뭐 보통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출제 기준을 새롭게 바꿔냅니다 자. 뭐 예를 들면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출제할 테니 어이 기준을 우리가 좀 익숙 뭐라 그요뭐 숙지하시고 숙지하시고 요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이죠 안내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 주로 포함하고 있는지 항상 이 출제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하고 자두 번째로는 이제 과목 설명 일반학하기사일상 뭐 우리가 화약류 관리기사 산업계에 다 취득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다섯 가지 공통 과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일단 이름 자체에 화약이라고 들어 있으니까 아 화약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뭐 넌지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아이 과목이 무엇을 어 배우는 거구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전에 앞서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 직무 내용 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를 하고 있는 출제 기준을 보면 항상 직무 직무 내용들이 있어요. 아이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무에 속한다 혹은 어떤 직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략한 소개문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로 우리 화양류 관리기사 세상 화양류 관리기사와 산업기사가 아무래도 난이도 차이, 급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직무 내용이 다른 게 있고요. 먼저 화양류 관리사를 보시면은, 자, 광업 분야, 건설 및 산업 분야의 화양류의 저장, 취급, 운반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자, 화양류 저장 및 취급의 규정 준수를 위해 예방 규정, 그리고 안전 교육 및 전기 안전 점검 등과 같은 활동을, 자, 기,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화약류 관리 기사는 사실상 세 가지 어, 기술자격증 취급 기능사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 중에 가장 으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단순하게 화약을 취급하고 혹은 화약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넘어서 넘어서 안전을 관리하고 보안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좀 포함하고 있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광업 분야라고 하는 거, 자 광업 분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광업 분야는요 일종의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광산입니다 광산 광산 우리가 뭐 광산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금이라든가 뭐은 뭐 동, 구리, 텅스텐, 알루미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자원들이죠. 기초 자원들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채광하는 것이 바로 광업 분야라고 할수 있죠. 광업 분야 그리고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나거나 혹은 터널을 터널이라든가 혹은 어떤 교각, 다리 혹은 뭐 오피스텔이나 주택 빌라 같은 여러 가지 고, 이런 공사를 하는 그런 곳들이 이제 건설 및 산업 분야라고 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화약류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넘어서 저장하고 취급하고 운반하는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그런 직무에 속한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화염료 어, 관리 기사의 업무라고 볼수있겠고자두 번째로 화염료 산업 관리 산업 기사는 조금 달라요. 자, 화약류 관리 및 발파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광업 분야, 건설 및 산업 분야에서 화약류를 이용하여 구조물이나 암석을 발파해 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화약류 보안, 보관과 안보 취급성의 안전을 위해 화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다. 사실상, 사실상 우리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화약류 관리 기사와 어, 산업 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법규에서 배우겠지만은 한 달에, 한 달에 화약을 얼만큼 쓸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요. 에 화양료 관리기사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 어, 산업기사 같은 경우 한 달에 뭐 2톤을 쓸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인데, 굳이 직무 내용을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사실상 그 급수의 차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는 비슷하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어, 그냥 직무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자, 우리, 어, 화약률관리사, 나중에 또 다른 과목들에서도 출제 기준과 과목 설명들을 드리겠지만 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 은 자, 우리가 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다섯 가지 과목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화약학, 그리고 두 번째가 발파공학, 세 번째 암성약학, 그리고 관계법률과 구착공학까지 각각의 소0문항씩 해서 총 100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필기에서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총네 가지 보기가오고요네 가지 중에서 답한 가지를 고르는 고르는 형태의 시험을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 방식이고 총 100문항을 우리가 2시간 30분 즉한 과목당 통상 30분씩입니다. 그래서 뭐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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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분에서 30분 2시간 30분에 시험을 치르게 되고 자,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 빠지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구술 착공학이 제외되기 때문에 제외된 나머지 네 가지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8 0 문항의 시험 시간은 2 시간으로 기억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은 나중에 뭐 구착공학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구착공학 같은 경우는 어, 미리 말씀드리면, 구착공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실상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어, 공부가 좀 필요한 과목이에요. 어, 실제로 이제 어, 출제 기준에서는 구착공학을 산업기사에서는 제외한다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상 문제를 놓고 보면은 구착공학 파트도 어느 정도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산업기사만 본다 하시더라도 구착공학은 어느 정도 좀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주요 항목입니다. 우리가 어 출제 기준에서 출제 기준에서 이 화약 일반화학을 공부할 때 어느 부분에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뭐 원래는 좀 세부적으로 세생한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익혀볼 내용들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세가지로압축시켜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양류 제조. 자, 우리가 화양류 관리 기사,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서 주변서 뭐 사람들이 물어 기다죠. 뭐 직업이 뭐, 뭔가요? 혹은 어떤 것을 하나 라고 물어봤을 때, 자, 화약류 관리 기사를 가지고 있다, 혹은 화약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 그럼 직접 화약도 만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화약도 직접 만드는지.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화약류 관련된 자격증에는 총 우리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지금 화약류 관리 자격증이라고 한다면은, 자, 비슷하게, 비슷하게 화약류 제조 자격증이 있어요. 제조, 제조 기사 혹은 제조 산업 기사 같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약류를 화약류를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지금처럼 있고 그리고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약을 제조하는 쪽은 바로 제조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사용은 결국에 관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왜, 왜, 우리 화염료 관리기사에서 제조를 배우느냐? 그냥 명칭만 그런 겁니다, 명칭.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 어 뭐 원료를 비합하고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실험체들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화약을 사용하고 취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화약이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화약류 제조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혹은 이론적인 내용만 어느 정도 배우고 있고요, 화약류 제조. 그래서 이 화약류 제조라고 해서 사실상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화약의 종류들, 혹은 화약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조성, 성분들, 혹은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겠고, 자, 두 번째로 화약률 성능시험. 성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화약류를 만들었다고 해요. 뭐 어떤 성분들을 합쳐가지고 폭발할 수 있는 이 화약률을 만들었을 때, 이화약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바로 써먹자, 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은 산업현장에서 건설, 어, 현장에서 실제로 화약을 쓰기 위해서는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 폭약이 안전한지 그죠? 옛날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화약 다이나믹에 불만 붙이면 터지잖아요. 사실상 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좀 안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화약이 안전성이 뛰어난지 혹은 열이나 온도에 잘 견디는지 물에 빠뜨렸을 때어 뭐랄까요? 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성능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런 성능 시험법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에, 제조와 관련된 안전상, 이 화약과 관련된, 화약을 우리가 출급하고, 보관하고, 운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안전상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현업에서, 하, 현업에서 이 화약을 실제로 관리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요 항목으로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반 의학 시간에서 시간에서 앞으로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배워 볼사상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좀 진행하는가 어, 수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어,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요. 자, 가장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뭘까요? 공부.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공부한다. 그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사람마다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가, 같은 공부를하지만은 사실상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첫 번째 자 보는 거죠 보는 거 무엇인가를 본다 뭐 화면을 본다 화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있으시죠 그렇죠자 보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두 번째로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귀로 듣는 거 어떤 어떤 뭐 이론 이론이라든가 설명들을 듣는 거 그쵸 세 번째는 쓰는 겁니다 쓰기 즉 보고 듣고 쓰기 네 번째가 뭐 읽는다 그렇죠 어떤 것을 우리가 외우거나 공부할 때 소리내서 읽으면 좀 효율이 좋다고 하죠. 자, 그런 식으로 결국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읽고, 쓰는 것들이 함축적으로 혹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데, 하는데, 자, 이 공부의 방식에는 굉장히 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눈으로만 보고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하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듯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환경 혹은 공부했던 그런 방법들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은 개개인들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제 제, 어, 제가 이제 학원이 혹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 어떻게 하면은, 혹은 무엇을 공부하면, 혹은 무엇을 배우, 배우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다가갈 수 있는지, 즉,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혹은 공식이나 원리들, 혹은 문제를 푸는 일종의 노하우,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뿐이지, 사실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조금 노력을 해서 얻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렇 자, 그래서 이 뭐랄까 일단 수업 방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 수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찾을 방법이뭐 하냐면은 자 보통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용만 쭉 보고 나옵니다 내용만 어떤 과목 일반화 학과 예를 들면은 일반화 학 내용을 쭉 보고 지나가요 쭉 보고 지나가고 나중, 나, 나중에 문제를 몰아서 푸죠 특히나, 문제를 몰아서, 몰아서 풀 때, 한 번에 몰아서 풀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문제와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래서는, 우리 자격증을 좀합격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찾은 건 뭐냐면은, 자, 어떤 뭐 A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A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이 A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배운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b 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A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습을 합니다. 어떻게 복습하냐면은 이 A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A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 어, 과거 과거에서 과거 시험들 기출 문제 시험들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된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풀어봅니다. 즉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바로바로 바로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좀더 심화학습할 수 있는 혹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 교재 구성은 각 파티별로 뭐 일, 일장 일장이다 그러면은 일장 뒤에는 바로 일장 관련된 어, 기출 문제 그리고 다음에는 이장 이장 관련된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수업을 뭐, 1시간짜리 수업이다 그러면 보통 30분은 이론, 그리고 30분은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몇 가지 좀 아마래도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혹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네. 자, 문제를 푸시되, 문제를 푸시거나 혹은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하실 때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어떤 한 내용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시험을 공부할 때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혹은 재밌어서 하신다면 모를까 이 시험 결국에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냥 빨리 빨리 파, 풀고 혹은 빨리 빨리 공부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 혹시라도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고민하시지 마시고 마시고 저희 주경에도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보통 마이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과목 뭐1차 필기에 일반하게 뭐몇 페이지 혹은 몇 년도의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하고 올리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올려드리면서 답을 드리고 할 테니까 가능하면 공부하실 때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세요.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뭐 마지막 내용인데 공부를 일단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정말 천재지변이라든가 혹은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있지 않는 않은, 가능하면은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가도, 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관리자거나 같은 것으로 이용해서, 이용해서, 자,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학습 진도, 진도가 얼마큼 나가는지를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간혹 보다 보면은, 자, 수강 신청은 몇달 전에 하셨는데, 아직까지 수강 기록이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처음 한두 가지 강의만 듣고 중지를 신청한다든가. 자,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공부라고 하는 게 계속 눈에 말씀드리면많은 굉장히 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속도들 있죠. 뭐 시작이 반이다. 그죠? 우리가 결국에 공부를 하고자 마음 먹고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으면은 결국에 어느 정도 반은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몸으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한번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시작을 했으면은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만약 포기하거나 혹은 중간에 멈춰버리면 은 다시 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잡고 이몸 몸이랄까요 어떤 상태를 시험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꾸준히 가셔라 그게 가장 좋은 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간단하게 그냥, 뭐, 과목 설명이라든가, 출제 계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함께 교재를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과 문제풀이를, 어, 앞으로 나갈 거예요. 나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교재는 각자 있으실 거고, 그렇죠 교재는 있으실 거고, 중간중간, 뭐, 필기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기구와 그리고 노트 준비하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노, 이 필기를 필기를 책에다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책은 좀 깨끗하게 보관 보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다음번 공부할 때를 위해서 다음번 공부를 할 위해서 간혹 가, 어 뭐랄까요? 뭐 해답이라든가 풀이는요. 풀이는 간혹 뭐 보통 노트에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어, 최근 웬만하면 좀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준비할 게 우리 계산기죠. 일반 알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보통 한해 차에 한두 문제 정도, 보통 수 문제 나오면은 한해 차에 한두 문제 정도만이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어떤 해 차에는 계산 문제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른 뭐 암성역카라든가 발파공학, 구착공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 공학용 계산기를 옆에 놔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직까지 공학용 계산기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주변에 문방구, 문구점에 가시면은 대부분 팝니다. 보통, 뭐, 저렴한 것은 한 2~3만 원 혹은 비싼 것은 한 4~5만 원 하는데 뭐 2~3만 원짜리도 괜찮고 4~5만 원짜리도 괜찮아요. 뭐그 정도면 보통 살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광학용 계산기를 준비해놓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일반화학의 제1장 화학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때까지 또 열시 뭐랄까요? 뭐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마음 다 잡고. 내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겠다 혹은 내가 이것을 따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일정 화약에 정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